스티어스. 지금은 생활기록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냄새도 막 나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지금 달려들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막 흥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강력한 리더기 때문에 대장이기 때문에 감히 내 음식에 달라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의 생태적 규칙에 의한다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얘가 지금 싱크 뒤에 올라와서 내가 한번 으르렁 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리 들어가가지고 짜져 있어요. 표정 보면 굉장히 서브미시브한 표정입니다. 이런 태도들이. 그러면서 차분해졌죠. 둘 다 막 움직이다가 지금 차분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어떤 자극들 그런 것들에 흥분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에요. 이런 건 기다려. 뭐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차분해지도록 생활 자극들을 계속 내 노출시킴으로써 하는 교육들입니다. 지금 제가 개들이 환장하는 생선을 구웠어요. 자, 달려들려고 그러죠. 앞으로 갑니다. 비키란 뜻이에요. 지금 꺼져 내 거야 하는 표현이에요. 기다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극적인 냄새들, 유혹들을 이겨내도록 지금 가리키고 있는 중이에요. 제 점심을 먹으면서. 내 거라고 지금 신호 보냈어요. 대장 거야. 손대지 마.
애들 달려드는 애들이거든. 식탐이 되게 강한 애들이에요. 일부러 여기서 내가 먹습니다.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교육을 안 받은 애들이라서 이걸 치달의 교육으로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해요, 이런 것들을. 생태적 습성을 이용해서 합니다. 리더권은 음식을 건드리지 않는. 먹으라고 허락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먹으라고 허락하는 게 긍정 교육이에요. 투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투두가 아니라 하면 안 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해도 되를 가리키는 방법들입니다. 이게 진짜 긍정 교육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되를 가리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애들 지금 막 움직이지만 이거 갈등이 엄청 심할 거예요. 방금 간장 넣은 거는 여기 꼬마 마늘입니다. 전덜 짜요. 근데 여기서 유혹을 하려면은 내가 입에다 넣었다가 양보를 얘들한테 먹으라고 이제 주는 거예요. 입에다 넣다 주는 이유는 내가 리더기 때문에 예, 안아준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주려고 일부러 지금 자극을 더 강하게 주려고 줬습니다. 즉, 이 맛에 지금 환장하도록 더 욕망을 지금 불러일으킨 거예요. 근데 잘 참고 있어요. 스스로 절제하고 있는 걸 참는 게 아니라 절제한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겠죠. 전 기다림 명령 한 번도 내린 적 없습니다. 차분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태도가 꼬리도 이제는 잘 빨리 안 흔들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슈키를 안 줬네. 슈키 줘야 되겠다. 너희 조상들이 알래스카에서 많이 먹던 맛이지. 응? 맞나? 네, 생선 한 도마. 제 식사입니다. 나머지 한 도막은 내일 점심 때 먹을 겁니다.